자, 그다음에 오늘 신규 종목은 먼저 이야기 드리고요. 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규 종목은 13,900원에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13,900원. 자,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입니다. 자, 바이오니아 종목이고 요 종목 내용은 조금 이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리뷰를 할 종목이 이제 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은 그대로 좀 홀딩을 해보고요. 강동제약을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제 매도를 한 종목이라서 그런데 좀 아깝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강동제약이 이렇게 좀 뻗었습니다. 사실 강동제약은 -3%에 좀 매도가 된 종목인데, 제가 이 강동제약을 설명을 할 때, 뭡니까? 이, 뭐라 그랬죠? 그 옥수수하고 비타민하고 물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돌파 못한다. 이게 이 신약이나 이런 제약사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제 예상과 완전 다르게 물로 돌파를 지금 시켜버렸습니다. 이 제약으로 돌파를 시킨 게 아니고. 요즘 최근에 그 인천, 부평, 그죠? 유충이 자꾸 나옵니다. 소울도 나오고. 그래서 이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유충 이슈로 삼다수가 잘 팔릴 거라는 그런 아주 뭐 그런 어떤 저 우운같이 좀 뛰어 가지고 지금 삼다수 이 강동제약이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식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지금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뭐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완전 묻지마 배팅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이런 것도 실적이지만 이 호재나 이런 이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이 기업의 재무제표나 어떤 재무정보나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그냥 뭐 오늘도 이제 강동제약 거래량 보시면 무지막지하게 거래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 돈들이 많아요. 돈들이 많고 뭐 뉴스만 나오면 그냥 다 갖다 땡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지금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 내용도 없이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펀더멘탈과 관계가 없는 종목들인데 단기 매매로는 상당히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바이오니아 종목은 그런 차원에서 또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바이오니아 이제 차트를 좀 잠깐 이야기 드리면, 자, 바이오니아는 이제 진단 쪽의 종목으로 이렇게 한때 급등이 좀 나왔던 종목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사실 이 진단 쪽 종목은 시젠, 그죠? 시젠, 뭐 랩지노믹스, 그리고 뭐 많습니다, 그죠? 예, 많고 지금 코로나 진단 쪽의 종목들은 오르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7만 명이 넘었습니다. 7만 명이. 그리고 사망자 수도 60만 명 이상의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 겨울 때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또 일본이죠. 일본. 일본에서 지금 좀 잠잠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확진자 수가 지금 5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미국하고 또 다른 게 뭐냐, 바로 옆에 나라입니다. 옆에 나라기 때문에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확산이 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확진자 수도 한 4,50명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거의 한 80%가 해외 유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감염도 몇십 명씩 나오지만 거의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또 일본하고 이렇게 해외 유입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그것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쪽의 종목들은 확진자 수도 늘어날 뿐더러 이제 2분기, 이번에 시즌에 오르고 있는 게 2분기와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바이오니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전자 증폭 진단 이 네 가지 도구를 전부 다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핵산 추출 장비, 핵산 추출 시약, 그리고 진단 키트, 그다음에 유전자 증폭 진단 장비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콜롬비아,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그리고 이 뭐 좀 이렇게 그 미국이나 선진국보다는 이제 제3세계 있죠. 제3세계 개발 도상국 쪽으로 많은 수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핵산 추출 장비는 약 200대를 판매했는데 지금 이제 그게 한 대 가격이 한 6, 7만 원 정도, 한 최대로는 한 8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금까지의 어떤 재무제 표적자를 극복하고 2분기 실적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이 차트로도 보시면 그 CJN이나 이런 종목들 오르는 거에 비해 가지고 참 안 올랐죠. 지금 이제 한번 급등이 이렇게 한 300 정도 나온 다음에 한 3개월입니다. 여기 이 박스를 치는 게. 이 박스를 친 게 3개월인데, 자, 3개월 동안 이 박스를 지금 한번 넘겨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는데, 가는 거는 이제 시젠이나 몇 개 종목밖에 없는데, 드디어 오늘 약간 이제 붙은 흔적은 있어요. 바이오니아도. 바이오니아 붙은 흔적도 있고. 그리고 이 종목도 3월 달에 올라갈 때, 역시 그 진단 쪽에 이제 후발주로 올라간 그런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판에 이제 땡길 때도 지금 후발주로 지금 땡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쪽 그 코로나 쪽에 관련 종목들이 시간과 기간이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꺾이지 않아요. 끊기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코로나 종목들은 뭐 백신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그런 종목은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니아는 시젠에 이연 수젠텍이나 이런 종목들에 이연 후발 진단주로 한번 고점 돌파나 아니면 고점 돌파 바로 밑에까지 한번 가기를 한번 희망을 해보면서 오늘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매니저님 오늘 바이오니아를 편입하셨는데 네. 사실 이 바이오니아가 지금 증거금 100%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는 없을지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네. 보유를 한다면 보유 기간은 좀 어느 정도, 얼마 정도로 보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바이오니아 이 종목은 이제 사실은 이제 재무제표로는 여전히 바이오 종목들은 전부 다 재무제표 별로 안 좋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진단 쪽의 종목들은 재무제표가 이제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가 지금까지의 적자를 이제 무릅쓰고 계속적 연구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실제로 이제 뭐 8만 달러는 8천만 원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1억 정도인데 그거를 장비를 200대 판매했다니까 매출액 기준으로는 200억이 나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에 진단 쪽에 이게 바이오니아 실적을 한번 발표를 할 때 이때까지의 실적은 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네.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이 차트를 보면 넘길지 안 넘길지는 뭐 단정을 좀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 앞종 고점까지 한번 지금 오늘 봤을 때는 돌파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한번 목표가 이 요즘 진단 종목들은 빠르게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뭐 충분히 또 올라간다면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3,800원. 이 13,800원이면 13,800원이 아니고 16,600원입니다. 16,600원. 그리고 손절가 11,200원 잡아 보도록 할게요. 16,600원 자리는 사실은 이제 뭡니까? 이 앞종 고점 자리입니다. 그죠? 이 앞종 고점 자리니까 뭐 한 2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시세가 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한번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